근데 사실 준자강의 원조 도전은 나랑이었잖아. 그때.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못했어. 아, 그래요? 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 근데. 아, 그래요? 응.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피지컬이 제가 떨어졌잖아요. 아무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뭔가 제가 더 실력이 다운됐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 그게 아니죠. 내가 볼 때 자신감은 다운된 것 같은데. 그때보다 실력은 많이 좋아진 건 확실한. 그때는 자신이 있었나요? 자신감이 있었어. 왜냐면은 네. 나는 그런 점이 좋았어. 쫄지 않고 막 네. 때리고 이런 점이 좋았는데 네네. 요즘 변두리 준장을 시합하는 거 보면은 엄청 네. 위축돼가지고 네. 그런 게 너무 딱 보인단 말이야. 네. 그럴 필요 전혀 없다 생각을 네. 해. 동욱이도 되게 편하게 해주는 스타일이잖아. 네. 근데 혼자서 이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는 거죠. 아.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네. 나랑도 한번 준장을 아, 도전을. 동욱이는 인기가 많거든요, 사실. 동욱이 엄청 많더만. 네, 매주 달라집니다. 네, 저랑은 약간 그거죠. 도전. 그래서 진짜 도전. 너를 진짜, 데리고서 우승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그런 네, 도전. 친구 한 명, 나 몇 살 잡고 캐리하겠다. 오늘 좀 그런, 나도 네. 너 영상을 보면은 네. 우승을 꼭 시켜줘, 응원하게 돼. 네. 그 구독자의 네. 입장에서 응원을 하게 네, 되더라고. 네, 네, 네.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가 우승을 한번 네. 해보자. 동욱이도 신경 많이 써주고. 동욱이랑 뭐, 우승을 하고서 네. 나랑도 한번 같이 우승을. 네, 이제 동욱이랑도 하고, 예, 동욱이가 또 일정이 또 안 되는 일에는 또 유니콕님이랑 한번 내가 도전. 구성이 나왔고 운동을 네. 좀 하면은 네. 기회가 되면은 그때 우리 좀 잘 맞았잖아. 아, 근데 지금은 동욱이랑 하면 네가 앞에 많이 있는다며. 네. 근데 나랑 하면 또 반대잖아. 나는 솔직히 네. 너의 스매싱을 믿어. 아, 너가 딴 건 몰라도 스매싱은 네. 잘 때린다고 생각을 네. 하니까 네. 넌 뒤에서 때리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 내가 근데 나는 또 반대로 만드는 걸 잘하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네. 좀 플레이가 잘 맞는 것 같아. 네. 형은 단식했잖아요. 단식이었지. 근데 어떻게 만드는 거를 아, 나는 잘하셨... 모든 네. 코치님이 다 복식 선수였어. 아, 특히 그 대학교 네. 때는 이동수 네. 코치님이라고 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네. 분한테 정말 많이 배웠지 그때. 동욱이는 전형적인 단식 형태 스타일이고 나는 복식이 섞인 형태. 아, 그럼 그런 기술들이 단식할 때도 도움이 되나요? 많이 돼요? 복식의 기술이? 네. 딱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딱히 안 되는 거. 단식은 좀 아예 다르죠. 어, 완전 다르죠. 많이 뛰어야 되는 거 그냥 많이 뛰고. 근데 내가 네. 안세형 결승전 경기 있잖아. 안세형 네. 단식은 완전 보는 관점이 달라. 네. 그걸 내가 풀어서 분석을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네네. 단식이랑 복식은 정말 완전 다른 거. 진짜 달라. 많이 뛴다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많이 뛰고 아니 개념 자체가 달라 아예. 아 그게 아니에요? 어 완전 달라. 아 많이 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많이 뛰는 사람이 이기긴 하는데 네네. 자 하나만 얘기해볼까요? 네네. 자 여기 준비해봐. 네. 단식은 네. 자 여기서 네. 이쪽이나 이쪽 다 받아야 되잖아. 네네. 준비해봐 수비를. 자 이쪽으로 오는 공이 받기 싫을 것 같아. 저쪽으로 가는 게 받기 싫을 것 같아. 오른손이니까 여기지 않을까? 근데 이쪽이 더 어려워. 아 그래요? 왜냐면 봐봐. 네. 여기서 네. 우리가 왼발이 축이야. 네. 그럼 이쪽은 이 왼발이 축이 가 있기 때문에 오른발만 가더라도 아. 커버가 돼. 네. 그러니까 한 발 커버가 가능한데 네. 이쪽은 세 발 가야 되네. 왼발 축을 이동시킨 다음에 가야지 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더 먼 거지 이쪽이. 아, 축을 고정하냐. 축까지 움직여주냐 차이. 여기서 네. 때리면은 이렇게 네. 한 발만 가면 되는데 저기서 여기로 때리면은 한 발로는 커버가 안 되니까 네네네. 양발이 같이 가야 돼. 아. 근데 양발 같이 가는 게 거의 힘드니까 네. 어떻게 해야 돼? 안세형 슬라이딩. 슬라이딩으로 가는 거. 아. 근데 안세형이 대단한 안세형 선수가 대단한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나 선수할 때만 해도 여자가 슬라이딩 하는 거는 거의 없었어. 근데 안세형은 슬라이딩을 왜요? 하더라고. 왜 없어요? 그게. 힘들어. 이게 슬라이딩을 체력성으로도 힘들고. 아니 여자가 슬라이딩 한다는 패러다임 자체가 없었어. 나 때가 아. 성지연, 지연이 누나. 네. 연주 누나, 배현주 누나. 근데 그때는 슬라이딩을 하긴 했는데 안세형처럼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거죠. 여자가 점프 스매시 안 하는 거랑 그런 비슷한 거지. 그때는 요즘 또 히가시노 하니까. 어. 네. 그때는 서비스도 여자는 네. 다 이 포핸드 롱 아, 서비스, 네. 포핸드 서비스가 왔는데 네, 안세형 커버. 네. 그당 나 선수할 때는 다 선수들이 쇼서 남자들만 이 단식할 때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안세형 하잖아. 아. 이게 좀 바뀌는 것 같아. 아, 패러다임. 패러다임. 지금 단식이랑 복식은 완전 다른 네. 종목이다 생각. 네. 아, 저 지금 하는 운동. 저 보통 야간 운동을 가기가 너무 빡세가지고 저 혼자 운동을
보통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와이프가 도와주고 뭐 시간 재주고 하는 제가 가서 하는데 뭐 어떻게 훈련해야 좀 도움이 될까 이게. 아 혼자서 네. 있으면은 네. 이런 거 되게 도움 많이 돼. 그 내가 공을 레슨 네. 할 때 네. 많이 느끼는 건데 네. 여기서 네트 안 띄우면서 네. 양쪽으로 이렇게 네. 드라이브를 이렇게 주는 연습 있잖아. 아, 네. 이게 중간 볼 뺐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아. 그래서 혼자 공 올려서 네. 중간으로 빼는 연습을 네. 하거나 대각으로 빼는 연습 이런 게. 그럼 레슨 할 때도 이렇게 공을 주면. 그렇지. 레슨 할 때도 네. 다 운동한다 생각하고서 중간으로 뺐고 네. 이런 식으로 아, 하는 거지. 도움 많이 돼. 네. 그거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 아는 거 벽치기, 벽치기 이런 거. 벽치기. 뭐 줄넘기도 좋고. 줄넘기 좋지. 근데 피지컬로는 계속 해야죠. 저도 지금 계속 해야 되고. 그죠? 어 스쿼트 진짜 좋아. 스쿼트. 비핀 거 아무것도 없이. 아 있으면 좋지. 나도 지금 부상 당했잖아. 아 예. 나도 이제 컨디션을 올리려면은. 네. 스쿼트부터 할 거야. 아, 이 스쿼트. 몸에 있는 힘부터 올릴 네네네. 거란 말이야. 스쿼트. 요즘 밴드로 이렇게 묶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하체가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저 몸 보니까 네. 살 많이 쪘네요. 아니, 살은 모르겠는데 네. 되게 커졌네. 품체가. 알겠습니다. 다음에 잘 먹나 봐. 네. 다음에 꼭.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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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두리 꼭. 윤두리 꼭. 변이 꼭. 변이 꼭. 네. 변이 꼭. 네.